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박만현 이유입니다. 8명의 스타일리스트가 8가지의 약간 데님의 믹스매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화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보이프렌즈룩이라고 해서 이게 남자의 옷장에서 꺼내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볼륨감의 믹스앤매치를 통해서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일론 시청자 여러분, 5월호 이슈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전진호입니다. 모델 박재희입니다.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런 컬러 자켓을 입혔거든요. 어떠셨어요?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프로 친해지면 되니까. 네. 오늘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오고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이진규입니다. 아역배우 김유정입니다. 꾸미 먹는 거를 스타일링하고 싶어가지고요. 여자들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힌트에 뭐 소녀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네, 옷 너무 예쁜 거 입고 촬영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한종완이라고 합니다. 네, 윤소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린트는 약간 좀 중성적이고 남성미가 살짝 껴지는 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중성적인 이런 스타일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 5월호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김봉법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영진입니다. 데님을 주제로 나일론에서 화보를 찍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웨스턴 룩인데 이제 데님을 이용해서 조금 더 경쾌하게 풀어낸 것 같고요.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나일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스타일리스트 남준철이고요. 패션 모델로 했던 지현정입니다. 좋아하던 프리티라는 게 좀 군더더기였고 깨끗한 여성적인 걸 표현을 했고요. 소녀적이고 서정적인 무드를 잘 연출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스타일리스트 종아라고 하고요. 모델을 맡으신 유인영입니다. 남자 같은 스타일이지만 소녀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재밌고 굉장히 어려진 부분이네요. 정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스타일리스트 최성호, 신내유 정연주입니다. 영화 라붐이 제일 인상 깊어서 오늘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나일론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